안녕하세요. 영상감독 최원입니다. 오늘은 DJI 4K3로만 영상을 찍어서 만들 거예요.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들고 갈 게 있을까요? 공연하실 때처럼 세팅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딱 중앙이 여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밴드 이상한 놈들과 잘생긴 놈입니다. 제가 밴드 분리수거라고 합니다. 저희는 관객들의 근심 걱정을 분리해서 수거하고 싶은 팀이고요. 영문으로는 BLSG, For Life is So Good, 그럼에도 인생이 좋아 라는 슬로건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밴드입니다. 저희는요, 홍대에서 주로 많이 공연을 하고요. 관객들 사연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드리는 경우도 많고요. 남자친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이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 많이 힘들어요. 우리 함께 다시 돌아가요. 왜 울어요? 울어요! 공연할 때 중요시 생각하는 건 관객들과 소통이어서 저희는 저희 공연의 한 60%는 관객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 그 직접 가져가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영상 찍게 될 곡이 이막인데. 네네. 어떤 곡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이제 시작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요. 10년 정도 하고 나서 느낀 게, 이제 1막 정도는 끝난 것 같다. 어떤 마음가짐인가. 그리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이 음악을 듣는 모든 분들이 또 다른 시작, 시즌2를 시작하시는, 아니면 실패했다가 다시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음악을 듣고 힘이 좀 되고, 출발 전에 좀 자기를 불태울 수 있는 그런 포부가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영상 찍어드릴까 연락 들었었는데 예, 예. 어떠셨나요? 처음에 사기꾼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니, 농담이고. DM으로 남자가 쪽지 와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긴 말이 필요 없는 게 감독님이 필모그래피가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님 영상 보니까 뭐 아티스트의 매력을 그 짧은 시간에 쫙쫙 뽑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서로 윈윈할 수 있겠다. 그리고 오히려 어쩌면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흔쾌히 고고고 하기로 했습니다. 촬영 소감이 어떠신가요? 신납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제 MBTI는 BLSG입니다. 오. 오. 블러드 L 러브 S 슈퍼 G 굿 그레이트. 슈퍼 그레이트. 슈퍼 굿. 이거 메이킹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채널 이름이 뭐죠? 제 채널은 네. 최원입니다. 아, 최원 채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최고의 원 테이크 바로 플리즈 고. 자, 최원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최원 채널하고 블리즈거 채널하고 같이 떡상할 것 같아요. 100만 네. 유튜버!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뭐야? 100만 되면 받는 거. 골드 버튼! 골드 버튼 증정식. 감사합니다. 진짜 아까 엄청 빨리 밑으로 딱 숙였는데 따라갔잖아요. 아니, 어디 숨질 못하겠구만! 집에서 이제 어머니들, 아버지들 이제 진짜 네, 자식이 공부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CCTV 대신에 요거 설치하면 되겠네요. 어디 도망가지 못하니까 만약에 딱 몰래 여기 숨어가지고 이제 핸드폰 게임 해야지 하는데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 핸드폰 연동돼요. 진짜요? 진짜. 와, 핸드폰 연동까지. 와, 실시간으로 이제. 아, 그래서 이걸로 라이브가 돼요. 맞다. 유튜브 라이브 돼요 이거. 아, 진짜. 우와, 들어가는 막 음질이나 이런 거는. 음질은 진짜. 와, 저희가 코로나 때 네. 그 라이브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그때 이거 하나 있었으면은. 분리수거 밴드 2막 영상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분리수거 밴드 유튜브 채널이랑 제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가 업로드가 될 예정인데, 영상 업로드 되면은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K3가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미러리스나 시네마 카메라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볍게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브이로그나 콘텐츠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고퀄리티도 솔직히 집중해서 작업을 하면은 이거 하나로도 충분히 다 커버가 가능하니까 한번 써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이거 찍는 것도 DJI 액션 4인데 고프로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DJI 제품들이 다 생각보다 잘 나와서 항상 DJI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작게 가볍게 뭔가를 할 때는 DJI 액션 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석 모듈로 그것도 붙기 때문에 너무 편해요. 단점은 배터리가 너무 짧다는 거. 그래서 추가 여분을 여러 개 사놨는데 단독으로 쓰기에는 액션 2는 아쉽지만 그래도 퀄리티는 좋다. 영상 뮤직비디오 다시 한번 보시죠.